0.6%.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물 가운데 소금이 섞인 짠물과 얼음을 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은 지하에 있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 위에는 고작 3%만 흐르고 있습니다. 강, 계곡, 댐, 저수지.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물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짜지 않은 물은 지구 전체의 0.018%에 불과합니다. 만분의 2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0.018%의 100배가 넘는 양이 얼어붙은 채 남극과 북극에 있습니다. 아, 높은 산에도 좀 있겠네요. 이 얼음이 모두 녹아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양의 100배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것은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지구의 끝 남극과 북극. 끝도 없이 펼쳐진 이곳의 얼음 덩어리들이 모조리 바다에 빠진다는 건 수십, 수백만 개의 한강에서 동시에 바다로 물을 쏟아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바다도 사람처럼 과식을 하면 체를 하겠죠. 육지로 넘쳐 흐르는 바닷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전부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무려 60m 오른다고 말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부산, 인천은 물론 서울도 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세계 지도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얼음이 그렇게 남았는데 왜 녹는 걱정을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녹지 않는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걱정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이야기는 이미 숱하게 들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죠. 누군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산업활동 때문이라고, 또 어떤 나라는 인간과 관계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지구가 더워지고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북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매년 여름 배를 타고 북극에 갑니다. 북극 바다에 떠 있는 얼음을 관찰하죠. 두께가 변했는지 바닷속은 어떤지도 함께 봅니다. 인공위성도 사용하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위성으로 본 결과 북극 바다의 얼음 면적이 40%나 줄었습니다. 부피로는 75%, 4분의 3이 사라지고 만 건데요. 제주공항을 마비시켰던 2017년의 폭설, 100년 만에 찾아온 2018년 여름의 폭염, 이 모든 것이 다 북극 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극 얼음이 줄면서 발생한 기후변화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극지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에서 남극은 북극보다 더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세계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60m가 오릅니다. 이 중 90%는 바로 남극 때문인데요. 양도 양이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북극 얼음은 그린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바다에 떠 있는 상태라 당장 녹아도 해수면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남극은 북극과 달리 땅 위에 얼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빙붕이라는 거대한 얼음벽이 감싸고 있죠. 이 얼음벽은 땅 위의 얼음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 얼음벽이 무너진다면 지구라는 컵이 넘칠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류의 위기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바닷물이 차오를 걱정에 과학자들은 오늘도 남극에 갑니다. 얼음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녹을지 예측하기 위해서죠.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남극까지 가는 길도 어렵지만 간다고 해도 관찰해야 할 곳이 너무 넓기 때문이죠. 자동차, 헬기, 비행기, 남극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서남극 쪽 빙붕에서 얼음 조각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딱 서울의 10배 정도 크기였는데요. 서울 10배 크기라고 해도 남극 전체로 본다면 아주 작은 조각이고, 이런 거 몇 개 정도 없어진다고 해수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뚝에 난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아 마을을 구한 네덜란드 소년의 이야기처럼 과학자들은 남극의 구멍을 찾고 그 크기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지에서는 2019년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남극 스웨이츠 빙하 연구였습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의 빙하인데요. 이미 붕괴가 시작한 데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구가 시급하다고 저널은 판단한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첫 탐사에 나섰고 우리도 올 여름부터 합류를 시작했는데요. 총 연구비만 800억 원, 남극에서 한 단일 연구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 아라운호도 돌아오는 남극의 여름에 스웨이츠 빙하로 갑니다. 인공위성과 헬기, 무인 잠수정 같은 최첨단 장비와 함께 남극 동물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깊은 바다까지 잠수할 수 있는 물범의 관측 장비를 부착하는 건데요. 장비를 단 물범이 생활하는 동안 기록된 바다의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줬던 영화에서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워진 지구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지구가 속내를 숨긴 빚쟁이 같다고 합니다. 환경을 아끼지 않은 인간에게 언젠가는 그 빚을 물을 테니까요. 극지연구소는 지구의 속내를 알기 위해 언제 얼마나 빠르게 얼음이 녹을지 밝혀내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남극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